나 오늘 평상가리 먹고 죽을 거야. 그때 진짜 난리났었다. 진짜 난리났었다.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징계위원회 했는데 너 징계 하고 잠깐 나가 있어. 그리고 야 총기 수입하고 있어 했는데 총기도 없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난리 났죠. 얘 자살 증후군까지 있었던 약간 그런 애인데, 그래갖고 병사들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은 게 어디 숲 군단 밖을 나가는 건 아니라 그 어디 군단의 울타리 안에 울타리 안에 수군가 어딘가에 쪼그려 앉아 있던 거예요. 나 이 얘기 안 해. 걔가 이놈 맞아? 맞아요. 이름 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 찾아서 끝난 거지. 네, 찾아서 끝난 거죠. 약한 아닐까? 이거 제주도 사건. 어 제주도 사건? 제주도 사건 몰라? 제주도 사건은 뭔데? 나만 아는가? 특급 간신 병사인데 얘가 나간 거야. 휴가를? 어 휴가를. 제주도에 사는 애였어. 복귀 날인데 이제 간부들이 걱정이 되니까 연락을 하잖아. 연락이 안 돼. 친구들 그 나가기 전에 연락처를 많이 적고 나가니까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얘가 전화가 와가지고 나 오늘 평상가리 먹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야.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담당 간부가 있었고 그런 얘기를 듣고 바로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고 다 소집이 된 거야. 대대장부터 나 인사과장이니까 당연히 소집이 되고 군단까지도 다! 그때 이제 제주도에도 군대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헌병대 연락해서 안 찾아지는 거야. 뭐 청산가리가 뭐 어쩌고 와 미치겠네. 뭐 이거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냥 항상 상황대기 전화 이렇게 막 계속 뭐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 뭐 대대장 뭐 이렇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다가 어디서 찾았더라. 헌병대가 모텔에서 얘를 찾은 거야. 잡은 거지. 이제 우리 7군단도에도 헌병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유송되고 그대로 이렇게 왔다는. 제가 저도 이거 들고 전 진짜 있었어요. 전 알아요. 근데 전 제주도인 건 몰랐고 어디 시골에 왜 다른 데 있었는데 헌병대가 떠서 걔네를 잡았네. 뭐 걔가 이중대로 알고 있었는데. 어 이중대였어. 이중대였어. 어, 걔가 이중대였어. 그래서 걔가 그걸로 막 하고 갔다 오고 또 문제 일으키고 그때 걔가 제가 자살 중이고 있다는 얘기 나요. 걔요? 네, 제가 기억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똑같은 애가 또 같이 살한 거예요. 네, 제가 걔 진지도 안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제대했어요. 아 그래? 네. 해야지. 그런 애들은 해야지. 아 그리고 나는 그죠. 군대는 전쟁을 위한 조직이잖아. 근데 그런 애들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고 그런 애들을 관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전쟁 준비에만 몰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죠. 그걸 악용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거는 사회적인 페널티를 줘야지 당연히. 바꾼다고 뭐 어쨌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든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 아 걔가 그런 애였구나. 그거는 이제 나도 함께 뛰었으니까. 이게 나는 솔직히 제주도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제주도가 더 그러니까 제주도가 더 컸는데 우리가 뛰었잖아. 우리 내부적으로 컸잖아. 우리가 찾으러 다녔어요.